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있는 기차역을 공격하고 돈바스 지역 소도시도 포위 공격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부에 위치한 기차역을 겨냥해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러시아군이 인구 10만 명 규모의 소도시 세베로도네츠크를 포위하고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가 제2의 마리우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첫 전쟁 범죄 재판에선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소속 21살 시시마린 하사에 대해 재판부가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을 통해 지난 17일 키이우 북쪽 도시 폭격으로 여태껏 모두 87명이 숨졌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모든 제재를 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